안녕하세요. 수업 요약 드리겠습니다. 오늘 같은 경우에는 클로이가 지금 고속도로, 강원도 쪽에 있는 고속도로에서 수업을, 고속도로 이제 휴게소에서 수업을 하느라고 처음부터 되게 얼어 있었어요. 그래서 발음이랑 뭐 이런 것도 거의 제대로 못했고, 말도 떠듬떠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, 솔직히 그런 상황에서 그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공개된 장소에서. 그죠? 제가, 글쎄요,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 장소에서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면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. 무튼, 그렇습니다. 오늘 수업 전체적으로 좀 라이트하게 진행을 해봤고,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 나누고, 요런 것들을 저번에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, 아이들이랑. 근데 잘 이제 표현을 못하는 모습 보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는 약간 어떠한 것들을 디스크라이브 하는 쪽에 수업을 진행을 해봤어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accidents였는데, 사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 라는 거 했더니, describe an accident 이런 거 해봤더니, 클로이 같은 경우에는 남자애가 교실로 막 뛰어 들어오다가 여자애랑 부딪혀서 그렇게 해서 사과를 해야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, 그 다음에 이제 에리얼 같은 경우에는 홍수 때문에 불어난 물로 맨홀이 뚜껑이 어디로 가버렸는데, 그 맨홀 뚜껑을 사라져서 이제 뭐지? 어떤 사람이 빠져서 돌아가셨나 봐요. 정확히 전 뉴스를 안 봐서 잘 모르는데,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.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저도 알게 됐어요. 그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고, 어떻게 어떤 사고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이제 음주운전이 뭐냐고 클로이가 물어보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DUI라고 하거든요. Driving under the influence라고 해서.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줬고, 당연하게도 전부 다 숙제로 다 여기다 갈아 넣었습니다.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 다 여기 있으니까, 음성이랑 다 있으니까 보면서 아이들이 한주 내내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뭐한 부분은 많습니다만 또 다른 부분 뭐가 있었지? 무엇을 하면은 교통사고가 줄수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, 클로이는 이제 피곤하면은 차를 세워두고 자면은 교통사고 좀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는 Describe an accident that impact had an impact on your life는 삶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다 준 그러한 어떤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해봐라. 교통은 아니고 사고에 대해서 말해봐라인데, 아이들이라서 이런 거뭐 별로 얘기해봤자 좋을 거 없을 것 같아서 안 했어요. 그렇게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봤고요. 다음 시간에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할 건데, 진행하는 주제가 이제 항상 하는 대화 쪽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어휘들이 이쪽에서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그거를 당연하게 기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잘 해나갈 거라고 생각하고, 오늘 상황이 좀 압박이 있었을 텐데,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 정도 해놓은 게 되게 좀 해낸 게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켄이었습니다.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.